아. 도영아. 어, 네? 도영. 네. 저 태권도 갈 때 됐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아쉽게 숙제를 못 했네. 정말 아쉽게 숙제를 못 했네. 정말 정말 달라졌어요. 야, 아니 약간 귀여우면서도 어이 없으면서도 옷이나 갈아 입어. 야, 귀여워. 아, 동생이랑 같이 다니는 모양이에요? 네, 밤에 늦게 끝날 때는 집에 데려주고 갈 때는 이렇게 걸어서. 앉아. 아, 애기 어깨 기술이야. 가불고 있어 그냥. 이거 기술이다. 발 차는 능력. 하나, 셋, 셋. 한자 하나, 한자. 한자. 하나. 십주. 둘, 열. 이리와, 이리와. 손 잡아, 할머니 손 잡아. 둘, 열. 하나, 둘, 빨리. 최애 가야 간다, 간다. 그냥 안 걸어 다니죠. 예. 인사. 아이들이 이런 운동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태권도 특히. 5번 태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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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태권도. 태권도. 끝에 힘. 운동을 시켰는데 공부를 제대로 시킨 게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미안한 엄마가 됐던 거였어요. 다른 엄마들 일일이 다 엄마가 다 해주고 다 알아보고 손잡고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레벨 테스트 보고 했더라고요. 직장맘은 항상 저런 미안함이 있죠. 공부 학원은 안 다녀요? 네, 학원 다른 학원은 안 다니고요. 이제 스케줄 끝나고 오셨나 봐요.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온다! 하이. 엄마! 안녕! 우리 친구들 안녕! 잘 차려! 처음부터 경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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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잘 가, 안녕! 안녕히 계세요! 그리고 태권도는 예의 범절을 가르치니까 네. 좋네요. 그리고 아이들 에너지를 좀 태권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출할 수 있어서